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잘 하고 계시죠?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이 손을 관리하는 방법이 그 기준이 훨씬 더 애매하고 어찌 보면 더 복잡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손으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이 손 씻기와 더불어서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인 CDC에서는 팬데믹 가이드라인, 즉 평상시가 아니라 전염병이 돌 때의 이손 씻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알코올 베이스인 이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과 함께 비누로 씻는 것을 1순위로 권장하고 있고요. 손 소독제는 물과 함께 비누로 씻을 수 없을 때, 그러나 급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에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로바이러스, MRSA, 또 대변에서 발견되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같은 균을 포함해서 알코올로 세정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비누로 손을 세정하는 방법과 알코올 베이스의 손 소독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두 가지 방법은요, 각각 다그 균에 대항하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은 균을 직접 살균하지는 못하지만 이 비비는 마찰력에 의해서 균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알코올은 디네이처링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단백질의 모양을 변성시킴으로써 균을 빨리 죽게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 중에서는 이 외피막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비누로 씻던 손 소독제를 사용하던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대로 씻는 것인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손 세정법에 대한 실험 결과를 2019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액체 비누와 고체 비누를 사용한 경우에는 96%, 손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95%, 물티슈는 91%, 30초의 물에서는 91%, 또 15초의 물에서는 87%의 균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물로만 씻을 때도 30초 이상 씻으면 90% 이상의 균 감소율이 있기 때문에 이 30초가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평상시에 손을 씻을 때는 30초 이상 손 씻는 분들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셨을 듯한 이 여섯 가지 방법을 따라서 손을 씻어주시면 되는데 각 동작당 마음속으로 1, 2, 3, 4, 5 이렇게 5초씩을 세면서 씻어주시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끝까지 골고루 커버해서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은 뒤 완전히 말려주시면 되고요. 또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알코올 함량이 60%에서 95% 사이라야 효과가 있으며 이 사람 손 크기에 따라서 2ml에서 3ml의 충분한 양을 덜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골고루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 손을 씻는 횟수에 대해서 CDC에서는 전염병이 돌 시기에는 whenever possible,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씻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기상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컴퓨터나 손을 만지는 다른 작업을 하고 난 이후, 또 악수를 하고 난 후, 돈을 만진 이후, 화장을 하거나 화장을 수정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손 소독제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아마 가장 균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폰도 이렇게 일회용 알코올솜으로 닦아주시면 좋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을 막 입에 물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특히 더 핸드폰 세척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과도하게 너무 자주 씻는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손이나 피부는 살균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박테리아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비누나 세정제로 너무 과하게 씻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면서 병원성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세정력이 조금 낮더라도 피부 자극이 강한 약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약산성 비누를 추천드리고요. 그 대신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부드럽게 손을 꼼꼼히 씻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첫 번째, 비누와 손 소독제 사용을 병행해서 손을 세정한다. 두 번째, 손 세정 시에는 6가지 손 씻기 방법으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세 번째, 손 씻기 횟수는 나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조절한다. 네 번째,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손 씻기는 피한다. 다섯 번째, 손 씻기와 병행해서 핸드폰도 일회용 알콜솜으로 잘 세척한다입니다.